가보죠. 6번. Number six. Sorry for losing my temper earlier. I was stressed. 자, 일단은 지금 그 sorry for losing my temper earlier. 아, 나 전에 내가 lose my temper 뭐예요? 예. 그 지금 템퍼 자체가 이게 이제 뭐 화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흥분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내가 흥분해가지고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나 스트레스 받았어. A. Thanks for staying patient. Thanks for staying patient. 자, 여기서는 지금 patient랑 lose tempo랑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완전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A는 정답되지 않겠고요. B. Don't be offended. It's normal. 자, 요거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거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뭐랬습니까? Don't be offended. 해서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It's normal. 그거는 정상이야. 자, 남자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기분 상한 거는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해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B는 답이 아닌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그럼 화를 냈을 때 제3자가 있겠죠. 그 제3자가 어떻게? 제3자가 그 offended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don't be offended. 이거는 지금 남자가 해야 할 말이다 라는 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할 말이냐, 여자가 할 말이냐, 이거를 이제 구별해 가지고 봐주는 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아요. C. I operate better under pressure too. 자, I operate better under pressure too. I operate. 여기서 그 단어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그 operate 하면 원래 기계에 많이 그 사용되는 뭐 작동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작동하다가 아니고 그는 act예요. 행동하다, behave. 왜? I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작동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는 행동해 이런 말입니다. 행동하는데 E. I operate better under pressure too. 자, under pressure to 나는 압박하에서 더잘 일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pressure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떤 부분? 그 I was stressed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오답으로 유도한 그런 단어였다는 거. 또한 D. I understand. I felt that way myself. I understand. I felt that way myself. 나 이해해. I felt that way myself. 나 그런 방식을 어떻게?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런 말이야. 이해해. 나 자신도 그렇게 느꼈어.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너한테 화내는 거 봤을 때 아, 얘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거를 여자가 지금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쉽고 심오한데? 그쵸? I felt that way myself. 나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스트레스 받아고 있는 걸 내가 느꼈다. 이래서 답이 지금 D가 되는 겁니다. 6번은 별표 1,500이에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오케이?